네, 이번에는 서울시의회 야당이죠. 국민의힘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시장의 자치 정책에 대해 반대했던 만큼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내용대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일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성준기 서울시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유미 시의원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협치와 자치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무려 그 6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 주민자치 공동체 회복은 뭐 여야를 떠나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와 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충분히 그 집행이라든지 이걸 점검하고 그 서울시가 아무리 전임자가 했던 좋은 그 정책이라도 신임 시장의 입장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건지를 점검하고 확인한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전임 시장이 특정 단체의 예산을 몰아준 사업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뭐 앞서 언급했지만 그 마을 활력소나 그 마을센터, 그 서울시 마을 공동체를 그 종합지원센터라는 데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중복되고 대부분의 예산이 운영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에서도 시민단체가 협력단체가 많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시민단체를 만들 때 설립 기금으로만 지원이 되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서울시처럼 인건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시민단체를 위한 인건비 지출 포지션이 너무 높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마을자치센터와 시민단체 등을 지지하고 나섰고, 또이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했고, 또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도 이 제멋대로 난도질을 하고 있다 비판했는데,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좀 제기하신다면요. 우선 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수당과 또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상호 간에 뭐 이해 충돌인 것 같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를 했고 또 신임 시장이 그 검토를 언급한 사업 대다수는 사업 추진 당시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부분은요. 박원순 시장 때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정무부시장이 와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무리하게 그 원포인트를 열어서 진행했던 부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다라는 그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의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자치구 단위의 협치회의나 또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 등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협치와 자치 관련 정책이 좀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주민자치와 시민단체 확대는 이미 그 당연히 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개발이라든지 집행, 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가 높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가 내세운 그 시민단체와 그 민간 협치 사업들의 대부분은 시민단체에 의한 새로운 형태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옥중에 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는 사회적 동의와 시민적 지지가 이제 절실히 필요한데 이 정책을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게그 특정 시민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옥상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시민들과 시민의 대표위에 또 다른 어떤 군림하는 조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 제출하고 또 시의회가 심의에 들어갈 텐데 이 관련 예산 삭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나선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예, 뭐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에서 억지로 반대를 한다면은 뭐 우리 소수당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번 선거에서 17%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그 당선이 돼서 시민의 대표 시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리 그 신임 대표 시장이 전임 시장을 지우기 위한 정책이라고 오해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임 시장이 다수당의 의원과 또 삼선의 그 여당 의원으로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면 신임 시장인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반드시 재정립하고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민을 믿고 또 시민의 지지로 오세훈 시장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의원들도 어떤 협치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성준기 서울시의원과 내년 서울시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